세가 나고 또 출세가 나고 재간은 육범이 재간입니다. 천상 인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그게 육범이고 육범은 염이죠. 염법으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 가지고 마음이 더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인연이라고 한다면은 전학무기가 인연이 되죠. 이제 이게 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은 어떤 게 연이 되냐면 소견 징액 견계 세간은 육범을 가리키죠. 육범들은 아직까지 도를 청정한 불성을 개발 못해가지고 오염된 데인데 그분은 전학무기 삼성을 가지고 이제 인을 삼죠. 육범들은 전학무기 그거 못 떠나가지고 전학무기로 예를 들면은 악을 가지면은 뭐가 되냐? 지옥, 아귀, 축생이 되고, 아수라까지. 만약에 선을 하면은 인간 천상이 되고, 무기업을 이제 닦게 되면은 무기를 부동이라도 합니다. 부동업이라도 돼요. 부동업을 닦으면 무색계에 태나죠? 육범들이. 그리고 자기대로 보는 바, 나름대로 자기 보는 바, 미워하는 경계와 사랑하는 경계 있죠. 좋아하는 환경, 싫어하는 환경. 그런 것들은 하나의 연이란 말, 인연관계로 설명한다면.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인연을 따라 나오는 것을 안다는 거. 사성은, 여기는 이제 사성이죠. 출세가는 네 가지 사생이요. 십법계 가운데 성문, 연각, 보살, 부처를 그분들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에 속세를 벗어난 출세간이죠. 여기는 정인연이고. 이분들은 이제 작업 동안에 그 훈습하고 또는 쌓고 가는 모든 교리, 소승교를 닦으면 성문 연각이 되고, 대승교를 닦으면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되고, 그래서 교리를 훈습하고 쌓은 것이 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법을 듣는 것이 연이라요.
만나러 오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런 인연관계가 다 있죠. 간단히 줄거리를 적으면 이거요. 출세가는 바로 사성인데 염과 상반되는 정이다. 청정 진리를 불성을 개발하는 그런 사성의 세계에서는 다급 동안에 자기 소승교, 대승교, 여러 가지 일승교 그런 교리를 훈습하고 쌓았던 것이 처음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나한도 되고 독각도 되고 보살도 되고 부처가 되고 그런데 연은 뭐냐면 선지식을 만나서 법을 깨닫는 것이 연이 돼요. 그러니까 세간법 출세간법이 다 근본 원인이 인연을 따라서 나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다 발명해서 잘 아신다. 부처님은 일체종지라서 모르는 게 없잖아요. 다 잘 아신다. 중생 세계도 잘 알고 성인의 세계도 잘 알고 부처의 세계도 잘 아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현상계의 모든 것도 다 잘 알아요. 이와 같이 내지 항하 모래수와 같은 세계 안에 어떤 체계는 안내자로 되기도 하고 바깥 외자가 바깥 외자로 되기도 하고 그랬죠. 여기는 바깥의 자죠. 어떤 책에는 안내자로 된 책도 있어요. 항사 개내라고도 어? 개외라고 어? 어? 안내자 바깥의 자로 된 것이 더 낫죠. 뭐 안내자로 된 책도 있어요. 개외 항사 개외 항상 걔네나 뭐 말은 비슷하지. 이렇게 된 자도 있고 이렇게 또 저 밑에 가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에? 이것도 글자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까마귀는 검고 뭐 나오잖아요. 한 방울 물 한 방울로 비라도 그러니까 항하 모래수보다도 더 많은 세계에 비가 오면 물방울도 다 샌다 말이야. 빗방울 수가 수를 마예수라 천왕도 그런다고 했잖아요. 마예수라 천왕이 이 사바세계에 비나르는 것을 사바세계 정도에 비나르는 것을 삼천 대천세계 빗방울 그걸 숫자를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마예수라 천왕이 세계 마지막 꼭대기 천왕이 사바세계에도 비오는 것이 수억만 부지수로 빗방울이 많겠죠. 부처님은 그보다 더해서 항사 세계의 빗방울 그 숫자도 다 또한 그 두수를 안다. 두수란 말은 물방울 수란 말이죠. 빗방울 수를 다 알며 그것뿐만 아니라 현전에 가지가지 소나무는 곧고 가시나무는 구분과 따오기는 희고 가마귀는 검는 것을 거물현자로 되기도 하고 거물흑자로 되기도 하고 모두 다 원유를 아시느니라. 원인이라서 까다 원인 원인을 다 아신다 말이야. 까마귀는 어째서 검고 따오기는 어째서 희고 소나무는 왜 곧고 가시덤불은 왜 굽은지를 알아요. 대추나무도 이 극자죠. 대추나무, 탱자나무 같은 것은 꾸불꾸불에 올라가죠. 대추나무도 꾸불어지고 소나무 같은 것은 대나무 같은 것은 쪽쪽 곧죠. 그래서 소나무, 대나무가 곧아가지고 절개가 있죠. 겨울에도 눈화도 것이죠. 잎이 그대로 상록수로 있죠. 열대지방은 모두 다 상록수인데
한대 지방이나 아한대 지방은 송죽 같은 것만 상록수지 다른 것은 낙엽이 다 져버리죠. 고드니까 그래요. 소나무나 대나무 같은 게 쭉쭉 고드니까 절개가 있어서 그 정직하고 충직하다. 그래서 충성을 충심을 갖는 충성이라는 것은 송죽으로 표시하지요. 충성은 바로 소나무, 대나무. 그래서 누구여자 성산문인은 죽어서 동래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 때 뭐여 도야청청 하리라 했고, 또 그것이 이제 정포운 정몽주 그분은 정몽주 선생은 정포운 선생은 그것이 이제 방원이한테 빠져서 죽었죠. 선주교에. 그래가지고 선주교에 대나무가 나잖아요. 그 지금도 그 뭐 바위에 피 묻은 자국이 있다잖아요. 낙동강 무엇은 피 어린 자국 뭐 옛날 인민군 때 그 6.25 때 뭐 노래같이. 그래서 그 다리를 선주교라고 합니다. 선주교. 정포운 선생 정몽주가 죽은 그 개성 쪽이죠. 선주교 달라. 좋은 대나무가 났어요. 순임금은 부인 아항 여형도 죽어가지고 열려지요. 순임금이 죽으니까 따라서 죽었는데 그분은 뭐가 있죠? 소상강이라요. 소상강에 반죽으로 나타났죠. 아롱아롱한 반죽은 왜 반죽이냐면 눈물을 흘려가지고 눈물을 뿌려서 대나무에 눈물 묻은 자국이 거기에 이제 대나무가 돼가지고 아롱반자 소상강가에 소상강에서 빠져 죽었는데 그래서 소상반죽이 되었어요. 오죽보다 좀 다르죠. 오죽은 검은데고 반죽은 조금 약간 푸르면서 약간 좀 검으면서 알롱알롱한 거예요. 무늬가 있는 거. 그러니까 대나무 같은 거 그거 다 소나무 같은 거 전부 다 충성 절의를 표해요. 절개를 아항과 여항 두 자매가인데 다 순임금은 부인되었죠. 논임금이 두 딸을 순임금한테 가셔요. 이분이 죽어가지고 소상반죽이 되었다고.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소상강에 반죽이 났어요. 이제 이성계가 나중에 임금된 다음에 정포운 정몽주 정포운에 대해서 논해봐라고 말했잖아요. 연일정씨예요. 정포운 호가 포운입니다. 포운, 목은, 야은 모두 사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름은 몽주라요. 몽주. 정몽주 아버지 정포운 선생 아버지가 꿈을 꾸니까 주공이 오셨어요. 자기 집에. 그래서 이름을 몽주라 주공이라는 숫자 따가지고 주공이라고 그전에 주여 것이 했던 분 공자 그리워 가던 성인 그러니까 대신들이 감히 말을 못해. 충신이라고 그분을 정몽주가 충신이라고 말하면은 이성계 쪽에 그 사람들이 역적이 되어버리니까 말할 수 없고 그렇다 해서 정몽주 그 정포운 선생을 나쁘다고 말해 말하면은 충신을 모두 가기 때문에 말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늙은 어떤 친악 한 사람이 제가 말로는 못하겠고 글로 올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말로 하면 말 처음에 할 때 그냥 잘못했다고 벌교부르면 되게 당해버리죠. 예? 정포원이 만고 충신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 자식 하면서 대번 그냥 처벌해버리니까 말로 보다는 글로 하는 것이 앞뒤를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올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글로 답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고 이성계가 이제 허락을 했죠. 이태조가. 그래 이제 거다 이제 글을 읽었어요. 누군가는 이름은 몰라도 노대신이 늙은 대신이 하나 나와서 글로 지었어요. 글을 잘 지었죠. 이자 운자요. 생자하고 병자하고 청자하고 운자를 달아가지고 치로 지었죠. 성주가 독득 백이청 하시니 성인 임금께서 호울로 백이 같은 그 맑은 것을 얻었다만 백이를 청성이라고 하지요. 맑은 성인 맹자에나 거시 같은데 도노 같은데도 백이를 높이 평가했죠. 백이숙제 나오죠. 백이숙제가 황태공 때 그 주무왕 때 통일천하 가로 그 나라 천자 임금을 토벌하러 가니까 이신벌군한 것은 맞지 않다. 친하가 인군을 치는 것은 하극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막 못 가게 하니까 다른 군대들이 군인들이 그걸 죽이려고 했잖아. 백일을. 그러니까 강태공이 그때 도원수거든. 강태공이가 그 죽이지 말라고. 이건 의사라고. 안중근 의사같이 오르렀자 선비사자 의사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백일을 죽이지 않고 그냥 군사를 토벌해가지고 그 나라 주를 선멸하고 통일천하 했죠. 그건 이제 무왕이가 그렇게 했죠. 준무왕이. 그러니까 지금 이성계는 준무왕이 되었죠. 준나라 무왕처럼 되었고 정포우는 백이같이 된 거죠 지금. 백이는 성지 청자라고 맹자에 나오죠. 백이는 성인 중에 맑은 자라고. 그 다음에 유하에는 성지 화자라고 하고 유하애라는 사람도 공자 때 분인데
버들유자요. 이 사람은 화광동진을 해요. 화이불류. 누구한테나 것이 저 나쁜 데도 가고 좋은 데도 가고 하면서 자기 자주정신은 하나도 흐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지 화자라고 화이불류 동화하는 화이불류라고 중용에 나오잖아요. 같이 동화하면서도 흘러가지 않는. 또 성지 임자. 임자는 이윤이고 공자를 제일로 높이 평가를 했지. 네 분을 평할 때 이윤이라는 사람은 은나라 것이 저 탕림금을 도와가지고 통일천하 대해서 폭군 하거를 토벌해가지고 600년 그 사직을 세웠지요. 그래서 이윤이라는 사람은 성인인데 5번 걸한테 나가고 5번 탕림한테 나가고 때에 따라서 여는 자그 임자는 어디 일방에 치우치지 안 하고 임기 응변을 잘하는 거죠. 거기에 따를 임자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자기의 충신처럼 뭐 그냥 이렇게 딱 하나 절개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 백인은 충신이죠. 자기 목숨을 죽으면서까지도 나라 임금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성의 청은 백이고 성의 동화를 하는 사람은 유화이고 성의 임을 하는 사람은 성지 임자는 이윤이고 성지 치자는 공자라. 비슷한데 떼시자도 임자랑 같은데도 달리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한 거죠. 배설할 때 되면 배설하고 물러갈 때 되면 물러가고 나아갈 때 되면 나아가고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하고 해서 때에 맞는 거. 중용에 그런 말이 나오죠? 중용에 대시자로 말한 게 뭐가 나와요? 기억이 안 나오죠? 예? 군자는 치중이요, 소인은 뭐 치중이 못 된다고. 군자는 중용이요 할때 치중이라는 그 치중이라는 치자예요. 그래서 성인 임금께서 이성계 이태조께서 백이와 같이 맑은 그러한 사람을 유독 홀로 혼자 얻었단 말이에요. 백이 같은 좋은 사람을 그러니까 정통운을 백이다 비유를 한 거죠. 그러나 백이는 수양산에 굶어 죽었지 병에 죽지는 않았어. 이렇게 칼 맞아 죽은 사실은 없단 말이야. 자기가 굶어 죽었잖아요. 백인은 수양산에 가가지고 고사리케 먹다가 주나라가 통일천하를 하니까 주나라 곡식 먹기가 부끄럽다고 해가지고 고사리케 먹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수양산에서 굶어 죽기는 죽었지만은 칼에 병기에 총칼에 죽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정포우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칼 맞아 죽었잖아. 칼로 목쳐버렸으니까. 그러니 병에 죽었거든. 포우는 병기에 죽었고, 백인은 수양산에 굶어 죽었다. 이 말은, 은연중 그 나쁜 점을 잠깐 말한 거죠. 이시왕조 그, 저, 이성계 아들들이 무참히 그 충신을 죽여버렸다는 것이 은연중 나타나죠. 그러나 또 이제 이 말이 있어 또 살죠. 죽였다, 살렸다, 살렸다, 죽였다 지금 하는 그러하뇨. 선죽교 다리가에 그 당일의 일은 선죽교에서 정포운 선생이 죽었으니까, 죽음을 당했으니까, 선죽교 다리가에 당일, 마땅강자요? 당일의 그 당시 사정은
무인 부거 정선생이랑 정선생은 정포원이요. 여자 선생이라고 딱 놓아버렸죠. 정선생을 붙잡아 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강태공이 백의를 붙잡아 갔기 때문에 백의는 칼에 칼마저 죽지를 안 하고 굶어 죽었잖아요. 수양산에서 자기가 자진해서 죽었죠. 그런데 정포운 선생은 누가 붙잡아 가는 사람이 강태공처럼 붙잡아 붙들고 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칼마저 죽었다는 거예요. 할 말은 다 해버렸죠. 예? 할 말은 다 하고도 그러니까 백의 같은 충신으로 만들고 정포운을 또 나라 임금은 역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주무왕과 같은 성군으로 만들었고 주무왕도 그것이 이제 문왕 무왕을 후대에 높이 평가하는 성군이거든요. 이 주무왕 이분이 성군입니다. 성인 임금이라요. 성군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감없이 할 말은 다 했죠. 글을 잘 짓죠. 말로 하면 갔다 하면 먼저 말 하다가 그냥 처벌 당해버려요. 그래서 소나무와 거시 같은 거, 대나무 같은 거 이다 고든 거요. 소나무는 곧고 가시나무 같은 것은 굽은 것과 따오기는 치고 가마귀가 검은 것을 다 그 까닭을 아니라 원유란 말은 이유 까닭을 다 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소나무는 곧고 가시나무는 굽고 따오기는 치고 가마귀는 애 검을까요? 예? 산은 높고 또 물은 깊고 말이죠. 들은 평탄하고 그게 다 중생대로 공업으로 공동업으로 다 천악죄복으로 얻어지는 결과라요.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과거에 어떤 업을 지가지고 그렇게 소나무 곧고 가시덤불 굽고 까마귀는 검고 나오기는 흰 그런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된 것까지를 다 알아요. 이유를 그런 세계에 또 태나게 되고 소나무 모두 가시덤불 있는 그 세계에 태나게도 되는 그런 원인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원인이 다 있죠. 하고 많은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다 원인이 있어요. 여러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을 선택했고 대한민국 가운데도 부산을 선택한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원인이. 몰라서 그렇지. 그렇지 않을까요? 쉽게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쉽게 듣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 쉽게 듣는 사람은 머리가 검고 쉽게 아는 사람은 머리가 한 60이 돼도 까만 사람이 있거든. 아까 따오기야 치고 뭐 그것이 가마귀 검듯이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빨리 듣는 사람은 뭔가 근심 걱정을 했든지 영양실조가 되었든지 무슨 그럴만한 그 너무나 또 책을 남용했든지 그런 원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세간법, 출세간법을 잘 안다는 그거예요. 그 말은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결근을 풀었기 때문에 그거 잘 안다는 그 말을 해요. 어? 결근. 매듭을 풀어가지고 잘 알지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지혜 결근이요. 별무 타술이라.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 일 또는 세상 밖에 일까지 잘하신 것은 다만 결근만을 푼 것 뿐이지, 예? 별로 다른 술책이, 다른 무슨 뾰족한 도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다 적어볼까요, 그냥? 이것까지 넣어야 되죠. 부처님이 세간법, 출세간법을 잘 통달한 것은 다른 뜻이 없어요. 시의 결근이요. 다만 결근을 푼 것이요. 별무 타술이다. 다른 무슨 도술이 있는 건 아니라. 결근 풀으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이라요. 그렇게 봐야 맞지. 그렇지 않은 그런 해석은 없어요. 다른데 해석이. 이건 내가 지금 해석을 고친 거지. 예? 경문에도 없잖아요. 지금 그것이 경력서에도 그런 말은 안 나와요.